갈 건 아니다 말입니다. 자, 패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용어 정의입니다. 자, 용어 정의인데요. 용어 정의는요, 정확해야 됩니다. 자, 이 용어 정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취재법에 법 조문이 있겠죠. 그 법 조문에 수많은 단어가 사용되겠죠. 그 사용되는 단어가 이 법에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개념을 한정 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이 단어는 여기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 저희가요, 정확하지 않아 버리면은 여러분의 법 조문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돼 버립니다. 시험 문장 해석이 여러 가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갑시다. 자, 제일 먼저 지적 측량의 개념인데요. 요거는요, 자, 다다음 주로 넘깁니다. 이거는 다음 주로 넘길게요. 이거는. 자, 측량 기준 좀 더 다음으로 넘길게요. 넘기고, 이거는 그 전까지는 안 나올 거니까, 나올 때까지는 안 나올 거니까. 자, 측량 성과, 측량 기록, 이것도 다음으로 넘깁니다. 넘기고, 자, 소관청입니다. 소관청. 자, 소관청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 돼 있죠. 그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좀 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세 개 밑줄 거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소관청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시장 뒤에 갈로유가 뭐라고 뭐라고 뭐 말이 많죠. 그죠? 구청장 뒤에 뭐 말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은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면 더 헷갈립니다. 간단히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관청이 누가 소관청이냐? 시장 중에서 구가 나눠져 있지 않는 시의 시장이 소관청입니다. 구가 나눠져 있는 시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소관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소관청입니다. 되겠죠? 그 시장도 다 같은 시장이 아니다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장하고 거기 옆에 있는 구리시장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대전시장이 있죠, 그죠? 요 대전 옆에 작은 시가 어디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계룡시. 계룡시 구 없죠, 그죠? 그러면은 대전시장하고 계룡시장하고 급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럼 누가 시장이냐? 계룡시는 계룡시장이에요. 대전시는요, 대전시는 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이다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구청장 뒤에 갈려올건 뭐라 하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구청장도요, 투표로 뽑는 구청장이 있고, 투표로 안 뽑는 임명직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 투표로 뽑던 임명직이든 무조건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다 말입니다. 성남시에 가면은, 성남시장은 투표로 뽑습니다. 그게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근데 분당구가 있다거나 분당구청장 임명직입니다. 그 임명직이든 투표를 뽑았든 어쨌든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가 나눠져 있는 시 같은 경우는 시장의 구청장의 소관청이고 구가 나눠져 있지 않는 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소관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는 아까 전에 다 했죠. 그죠? 했고 자, 지적연속도입니다. 자, 지적연속도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중개사 사무실에 갑니다.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한쪽 벽면에 지도 큰 거 있었을까? 그 인테리어로 그려놨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뭐 하려고 그려놨습니까, 그거? 그거 어떻게 씁니까?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자, 그러면, 자, 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자, 어떤 토지면, 자, 중개 의뢰했단 말입니다. 자, 이 토지다 말입니다. 이 토지다 그러면, 자, 여러분은 뭐냐? 그 토지 자체에 가는 얘기는 대단 보고 나오죠. 그 토지 자체 면적이 얼마인지 땅 모양 도면 보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토지 옆에 도로는 얼마 떨어졌습니까? 이런 거는 그 대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디 봤냐? 그걸 보잖아요. 그 도면 있단 말이야. 요 토지 요건데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는데 학교는 요만큼 떨어졌는데 이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속도는요, 인접 도면의 접속 관계, 토지 비율 관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중개사가 그렇게 씁니다. 중개사가 여기 전체적으로 학교는 이만큼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 골목길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전체 접촉관계, 배열관계 알려고 하는 게 그 접속, 연속도인데, 어떻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오른쪽에. 자, 전산에 대한 지적도 임야도를 파일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있죠. 자, 그럼 그 지역에 지적도 임야도가 있겠죠. 그 지적도 임야도 이거를 편집한 겁니다. 줄여가지고. 그럼 지적 연속도는요, 기존의 지적도 임야도를 편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지적도 임야도를 만들 때는 청량을 했죠. 근데 연속도 만들 때는 청량 안 하죠. 청량 걸 편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지적 청량하지 아니하고 이래 가는 거예요, 지금. 청량 안 하고 편집해서 만든 도면이니까 그 연속도에 선이 쭉쭉 있죠, 그죠? 그걸 가지고 청량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겠죠. 거기서 토지 표시 결정할 수는 없겠죠. 제일 마지막에 청량에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연속도나 청량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 대 부동산 끊으시고 종합 끊으시고 부동산 끊으시고 종합 끊으시고 그럼 종합이 무슨 내용이냐 말입니다.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내용 이 말인데 자, 그 종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종합 종합이라는 글자 왼쪽을 보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종합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 표시사항 아 이래 적게요. 사실관계를 적을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사실관계 권리관계 그리고 그 부동산에 관한 공시가격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이용계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장의 서면에 맞는 게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이게 이제 2014년부터 나오거든요. 이게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왜 나오느냐니까 그러니까 이게 백그라운드 이론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죠? 지금은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토지에 투자하는 것도 많이 생각합니까? 그죠? 부동산 투자한다면 토지에 투자할 것이냐 건물 투자할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죠, 그죠? 그 이거 생각한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부동산 투자하면 당연히 저도 아파트에 투자한 거였습니다. 건물에 투자한 거였습니다. 지금 토지에 투자한다는 개념은 오래 안 됐습니다. 이거 대충 2005년 6년 이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아파트의 거래 주기는 몇 년입니까? 보통 짧죠. 한 2년 3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토지 거래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 토지 거래 주기는요. 아주 예전에는 부동산 토지는요. 거래 토지 거래 주기는 투자한다 그러면 10년 이상 봅니다. 이 잘못하면 상속됩니다, 이거.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토지 거래 주기가 2, 3년으로 바뀌는 것도 있죠. 세종시 있잖아요. 주인이 엄청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거래 주기가 짧아지는 게 지금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거래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나오는 지적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경계점, 시장 경계점 등록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말입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외곽지에 모텔을 하나 산다 실게요. 자, 외곽지에 모텔을 하나 삽니다. 자, 외곽지에 모텔을 사는데, 자,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 모텔 건물이 있다 말입니다. 요것만 삽니까? 땅하고 같이 사죠. 땅 같이 산데 요 외곽지에 모텔에 요 뒤에 땅이 한 천평이 있더라 말입니다. 자, 이걸 전체 묶어 산다 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건물하고 토지에 관한 내용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저게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건물에 관한 내용을 압니다. 자,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 필요하죠. 자, 건물 등기부가 필요하죠. 등기부. 자, 그리고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내용을 하면 일단 토지 대장 필요하죠. 자, 토지 등기부 필요하죠. 등기부. 그리고 토지를 땅 살 때는요.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 필요합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개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말입니다. 계획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이거 땅 사려면 이거 다 떼봐야 됩니다. 구청에 가가지고 이거 세 개 떼고 등기소에 가 등기 이거 뗀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부동산 거래할 때는 이거 살 때는 다섯 가지를 떼봐야 됩니다. 떼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이걸 다 떼봐야만이 그 부동산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뗐습니다. 집에 갑니다. 자, 집에 테이블에 놓습니다. 해석해야 되죠.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 떼보긴 떼보는데 떼가지고 펴놓은들, 본들이 뭐, 알, 내가 해석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 이런 얘기 생겨버립니다. 자, 토지 면적이 여기도 면적 나오죠. 여기도 면적 나오죠. 토지형 계획서에 또 면적 또 나옵니다. 이게 일치한다 그러면 아, 요 면적을 알 수 있어요. 그 여기 면적이 달라버리면 어느 게 기준입니까? 대상 등기부 이용 계획서 면적이 다릅니다. 어느 게 기준일까요? 토지 면적 어느 기준일까요? 대상의 기준입니까?
이건 여러분 배워서 한 겁니다, 지금. 오늘 배워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달라 보니 일반에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주기가 짧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생기는 거예요. 빈번하게 생기니까 국가가 이게 저 이렇게 여러 개 때리니까 행정력 낭비잖아요, 이게. 일반인들 잘 모른다는 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딱 뽑아가지고 깔끔히 정리해주면 편하겠습니까? 그게 부동산 종합 공부란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구청에 가지고 부동산 종합 증명서 떼주세요. 그러면 한 장 떼줍니다. 하나의 서류 떼줍니다. 거기에 토지하고 건물에 관한 가격까지 다 나옵니다. 이용 계획까지 다 나옵니다. 깔끔히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적 측면으로 만들어주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란 겁니다. 됐죠, 그죠? 여러분의 일반일이나 그러면은 부동산 종합 공부 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개사 되려는 겁니까? 중개사 되려는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중개사 되는 게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일반에게 서비스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지, 사실관계를 이용해 이걸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잖아요.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일반 금융의 서비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자,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가 뭘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자, 필지입니다. 필지는 아까 전에 도면에서 하나로 구획되는 단위 지역이 있었죠. 우리 필지입니다. 지번은 토지 번호죠. 지번, 부여, 지역. 지번, 부여, 지역은요, 지번이 시작해서 끝나는 단위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리, 동, 을 단위 지역을 합니다. A동에서 시작해서 끝나고 다시 B동으로 넘어가서 1번에서 다시 시작해서 끝나고 동네별로 끊어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E에 준하는 지역이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남해안 가면 섬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 섬을 묶어서 하나의 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동별로 끊어가는 게 가능해요. 그 동이 E에 준하는 지역입니다. G, 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 박스 치세요. 지목은 용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용도. 지목 결정하는 기준은 용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 뭐 성질, 형태 이런 거 들어가지 마라 말입니다. 자, 경계점입니다. 경계점. 자, 경계점인데요. 이거 지워버렸네. 자, 경계점인데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경계점이 여기입니까? 여기죠. 자, 요 경계점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까 전에 도의 지적은요. 이렇게 했죠. 그죠? 선과 선의 굴곡점으로 표현하고요. 자, 수치 지적입니다. 요 경계를 좌표로 나타냈습니까? 좌표 자체가 경계점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도의 지적에서는 선과 선의 굴곡점이라고 표현하고 수치 지적은 좌표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선의 굴곡점 보입니까? 두 번째 줄 보세요. 좌표란 글자 보입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계점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경계입니다. 경계는요,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선은 선인데, 자,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야 취득금의 등록 미칠 거세요. 경계는 취득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표현했냐. 자, 도면에 있습니다. 도면, 요 선이 경계입니까? 요 선이 경계죠. 실제 경계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는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게 경계입니다. 여기가 경계지 여기 실제 지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경계는 토지 외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소유권 범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소유권 범위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도면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옆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가 옆집이 있단 말입니다. 옆집이 담장이 내 토지 물고 들어왔습니다. 내 토지 물고 들어왔습니다. 내 땅 가져간 겁니까? 옆 토지 소유자가 담장을 찾는데 담장에 내 토지 물고 들어왔습니다. 내 토지 가져간 겁니까 지금? 아니다 말입니다. 그건 내 토지를 일부 임시 이용할 뿐이지 내 토지는 도면에 있잖아요. 실제 담장 그거는 소유권 범위가 아니다 말입니다. 내 소유권은 범위는 도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장 들어왔다 나가라라고 한단 말이다. 왜 나가라냐? 내 땅 가져갔기 때문에 아니라 내 토지 네가 이용하기 때문에. 나가라 할 필요 없이 요만큼 여기서는 땅값 이용료 줘 이러면 된단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소유권 범위는 도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등록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면적은 토지 표시고요. 자, 수평 면적이고 자, 토지 이동입니다. 자, 토지의 이동은요.
토지의 표시 박스 치세요. 를 새로이 정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변경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2번 말소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3번 즉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토지 이동은 대상은 토지 표시만을 의미합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8번을 보세요. 아 9번을 보세요. 9번. 9번의 토지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까? 그러한 것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 토지 이동이랄 때 거기 없는 소유권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토지 표시만이고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새로 정하는 행위, 변경하는 행위, 말소하는 행위, 세 가지 행위가 토지 이동의 행위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페이지 양쪽으로 18번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이 뭘까요? 글자 네 글자 째려보세요. 신규 등록이 뭘까요? 그 뜻입니다. 자, 등록제는 잠시 보려. 자, 분할이 뭘까요? 그 뜻입니다. 합병이 뭘까요? 그 뜻입니다. 지목 변경이 뭘까요? 그 뜻입니다. 뭔지 아시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등록 전환입니다. 자, 등록 전환은요, 제일 위에 빈 공간에 있습니다. 적읍시다. 자, 한 다섯 줄 잡으시고, 옆으로 한 열 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조그맣게 하면 됩니다. 자, 등록 전환은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일 겁니다. 이랍니다. 자, 등록 전환되어 있습니다. 뭘까? 막연하다. 무조건 끊자. 끊으세요. 한 번만 끊읍시다. 어디서 끊을래요? 전환이 뭡니까? 바꾼다. 뭘 바꿉니까? 등록을 바꾼다. 그럼 등록을 바꾸려 그러면은 등록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네.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어디에 둘 중에 하나 등록한다 그랬죠? 그 둘 중에 하나 등록한다? 그럼 등록되어 있는 전제로 두니까 등록되어 있는 모습은 임야대장, 임야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토지대장, 지적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겠지.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 등록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바꾼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요, 몇 가지 소스를 드릴게요. 주로 임야입니까? 주로 임야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몇 가지 소스 드릴게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땅값은요, 땅값은 토지의 이용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용 가치는 용도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땅값이 결정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싼 지역이 임야입니다. 임야가 이용 가치 제일 낮단 말입니다. 제일 비싼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대와 임야가 왜 이렇게 이용 가치에 따라 다 땅값이 달라지느냐 하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활용도다 말입니다. 자, 이용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이 이용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적게 이용하느냐 하니까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왕래가 많으면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왕래가 적으면 이용을 적게 하는 겁니다. 활용도는 걸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아까 전에 명동땅 거기가 제일 비싸다 그랬죠? 거기가 대한민국 유동인구가 제일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뭔 장사라도 장사 잘 된다 말입니다. 저기 산입니다. 산에 사람들 갑니까? 안 가잖아요. 왕래 거의 활용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용도 땅값이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임야대장, 임야대는 주로 임야죠. 이용도 낮은 겁니까? 땅값 사죠. 그죠? 자, 임야, 주로 임야가 아닌 거죠. 상대적으로 땅값 비싼 거죠. 활용도 높은 거죠.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용도 높아집니까? 땅값 올라갑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살 때는 임야 사가지고 그리고 지목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땅값 올라가니까. 그죠? 반대로 갑시다. 반대로 가면 임야가 아닌 것이 임야가 되면 이용도 낮아집니까? 땅값 떨어집니까? 이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꾸는 모습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취적도로 가는 것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책을 그려 적어놓은 거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취적도로 옮겨가는 게 등록전환이다. 자, 잠시 물어봅시다.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이용도 높이기 위하여. 이래 가는 겁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임야, 등등 임야대당, 임야대당, 토지대당 지적 들어가는데, 자, 이게 우리 실제 주위에서 일어날까 말입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합니다. 토지 개발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개발 수익이 제일 높아야 되겠죠. 개발 수익이 극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개발 수익은 어떻게 하면 제일 높으냐 하니까 이용도 제일 낮은 거를 제일 높은 걸로 바꾸면 돼요. 제일 낮은 게 뭐였습니까? 제일 높은 거는? 그러면 3밀과 아파트 짓는 게 제일 높아요. 3밀에 버리고 아파트 짓으면 그게 제일 개발 수익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등록전환 일어납니다. 그 등록전환은요, 산을 밀고 있다 그러면 아, 저 등록전환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때 그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서 대한민국 땅값 다 올려버렸죠. 지방에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이랬잖아요. 무슨 도시 무슨 도시 토지 개발했단 말입니다. 주로 어디를 개발하냐? 외곽을 개발합니다. 산을 밉니다. 산을 밀어가지고 개발해보는 거면 개발 수익이 제일 낮은 곳부터 출발하니까 개발 수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세종시 건설됐잖아요. 연기군이었잖아요. 이게. 옛날에 들판이었죠. 산이었잖아요. 저기 밀어버렸잖아요. 그게 등록전환 일어나는 겁니다. 산 밀고 있다 그러면 등록전환 나오는 겁니다. 그게 등록전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3번 축적변경입니다. 자, 축적 변경은요. 자, 필기 좀 합시다. 아래비로 한 8줄 잡으시고 옆으로는요. 한 20자 정도 잡으세요. 자, 요거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자, 축적 변경인데요. 자, 축적 변경하기 전에 축적의 종류부터 좀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한 3줄 정도 더 갈 겁니다. 공간 확보하시고요. 자, 현행 지적상 사용하는 축적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500분의 1이 있고요. 자, 600분의 1이 있습니다. 자, 1000분의 1이 있습니다. 1200분의 1이 있습니다. 2400분의 1이 있습니다. 자, 3000분의 1이 있습니다. 6000분의 1이 있습니다. 일단 축적의 종류부터 외워보세요. 축적의 종류부터. 자, 외우실 때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야기를 만듭니다. 요거를 외우시고. 보입니까? 보입니까? 요렇게 하세요. 두 배. 요렇게 외워놓으면요. 나중에 아닌 걸 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 구별해내기가 쉽습니다. 1500분의 1이 있습니까? 2000분의 1이 있습니까? 5000분의 1이 있습니까?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친숙한 숫자들입니다. 나중에 지형 도면을 외울 겁니다. 공법에서. 그 외우면 섞여버립니다. 그런 거를 뽑아낼 때 두 배 그래버리면 1500, 2000 없다는 게 바로 인식이 되잖아요. 두 배 그래버리면 5000이 없다는 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 이 축적들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서일 것이냐 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좌표 등록부를 작성했을 때 일반인이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서비스로 도면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때 도면을 만들 때 그때 축적은 주로 500분의 1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는 주로 500분의 1을 씁니다. 주로 쓴다는 얘기는 한정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3천, 6천분의 1로 써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500분의 1을 써라 이 얘기고요. 3천, 6천은요. 임야도에서는요. 요 두 가지만 씁니다. 임야도에서는 요 두 가지만 쓰는데 요것 중에서 주로 6천분의 1을 씁니다. 노란 색깔 주로는 외우셔야 됩니다. 지적도에서는 다 씁니다. 지적도에는 다 씁니다. 자, 지적도에서는 7가지 다 쓰는데 이것 중에서 주로 1200분의 1을 씁니다. 노란 색깔 주로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대소를 구별 지을게요. 자, 처음이니까 이런 것도 별 희한한 것도 쓰면 다 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자, 대축적, 소축적이라 할 때 대소의 구별은 줄이는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줄였을 때 결과물이 크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토지가 이쪽 도면에 등록되고 이쪽 도면에 등록되는데, 자, 극단적으로 500분의 1이라 칠게요. 3000분의 1이라 칠게요. 자, 500배를 줄였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 쳤을 때, 6배 더 줄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어느 게 대축적이냐 문제에서 많이 줄였습니까?
많이 줄였죠. 많이 줄였다 대축제 이러면 안 됩니다. 줄이는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줄였을 때 결과물의 크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물이 이쪽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축제입니다. 적게 줄였으니까 소축제이나 적게 줄였으니까 그림이 크잖아. 그러니까 대축제입니다. 그러면은 대소를 그러면 이쪽이 대축제이고 이쪽이 소축제인 겁니다. 그러면 축척을 바꾼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대에서 소로 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소에서 대로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일까? 이 문제에서 의미를 보입시다. 상대적으로 그림이 큽니까? 상대적으로 그림이 작습니까? 의미를 다르게 부여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밀합니까? 상대적으로 덜 정밀하죠. 그러면 대에서 소로 바꾼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부정확하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할 이유는 없지. 소에서 대로 가게 되면 작은 그림이 커지게 되면서 정밀도는 높아집니까? 그러할 현실적인 필요는 있지. 그래서 축적을 바꾸는 모습은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가는 것만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는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밀도 높이기 위한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자, 순서대로 읽습니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읽을게요. 지적도에서 정밀도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책에 그대로 적힌 거예요.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임야도에서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임야도는 주로 임야가 등록됩니까? 임야가 등록되면서 활용도는 떨어집니까? 활용도 떨어지는 임야인 토지를 여기서 이렇게 바꿔봤자 그림이 그림입니다. 한 평에 1,500원짜리입니다. 바꿔봤자 그림이 그림입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없으니까 임야도는 안 한 겁니다.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입문 갖춰져 오리엔테이션을 잠시 더 할게요. 자, 한 3번만 더 할게요. 자, 일단은요, 오늘 이제 수업을 10시부터 2시까지 했습니다. 4시간 수업했습니다. 두 번 쉬었죠. 4시간 수업인데, 우리가 보통 50분하고 10분씩입니까? 50분하고 10분씩, 쟤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오늘은요, 끊는 게 4타임으로 끊기가 좀 애매한 주제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요, 50분마다 쉴게요. 오늘 많이 힘들죠? 그죠?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의 성질이 그래서 그래요. 성질이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끊고. 자, 그러면 오늘 4시간 했죠? 3시간 반 수업 했다 칠게요. 자, 3시간 반 수업 했습니다. 수업을 3시간 반 했습니다. 공부 몇 시간 하셨습니까? 공부는 몇 시간 하셨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안 한 겁니다. 여러분의 수업 들었다는 것을 공부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수업 들은 것은 혼자 공부 못하기 때문에 수업 들은 거잖아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들었다는 것은 공부할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할 준비가 끝나서 그지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업만 듣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뭐 했냐 말입니다. 오늘 뭐 했나? 오늘 뭐 했습니까? 근데 뭐 했다 그죠? 자, 뭐 했는데 뭐 했냐? 첫 번째 공시제도 했습니다. 적으세요. 1, 2가 있었고, 두 번째, 자, 지적제도가 있었습니다. 지적의, 자, 세 번째 용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매일 이걸 적어 드릴 겁니다. 시점에 따라 이게 순서 다릅니다. 자, 오늘 이거 한다고, 자, 세 시간 했다 칠게요, 그냥. 세 시간 수업했습니다. 자, 이거 세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죠. 집에 가서 복습을 합니다. 몇 시간 걸릴까요? 세 시간 만에 못합니다. 저는 이걸 쭉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대로 리바이벌 해가지고 공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셔야 되고 외울 건 또 외워야 됩니까? 적어도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자, 4시간 그런다 칠게요. 자, 4시간. 자, 4시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시간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도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은 5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가서 5시간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2시에 수업 마쳤죠? 자, 집에 가면 전시회 가면 빨라야 3시입니다. 3시부터 5시간 앉아 있습니다. 몇 시까지? 8시까지. 자, 앉을 수 있는,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사망이 주어진 사람 몇 사람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 3시부터 8시까지 꼼짝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망이 주어지는 분들이 몇 분이냐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현실은 안 맞죠, 이게. 저녁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현실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내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2시간 주어졌다 칠게요. 그 2시간 주어졌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바로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만큼 해야 하는 걸 어차피 이만큼 한데 요밖에 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2시간 안에 한번 볼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다 못할 거니까 하나만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빠른 속도로 전체를 볼 것이냐, 하나만 볼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전자 후자. 전체를 빨리 볼 것이냐, 하나를 정확히 볼 것이냐. 후자입니다. 전체를 대충만 빨리 본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거. 어차피 두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달 저 전체를 보는 의미가 기억이 안 남으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정확히 하란 말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사망에 따라서 공부할 시간이 다 다를 거니까 자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하시고 이거 두 번째 하시고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순서를 적어드리는 것이 중요도와 순서에 등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이거는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시간이 없다면 하나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거 했습니다. 자, 두 달 후에 요것도 진도 나갔죠. 자, 진도 나갑니다. 두 달 후에 요거 할 때 똑같은 시간 걸릴까요? 아니지. 오늘 정확히 했으면 시간은 줄어들겠지. 그때 하나 더 하면 되지. 그죠?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갑니다. 반드시 다 한다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수업 전에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서 요거 사물함에 넣어두고 가셔. 그러면요, 사물함에 넣고 해버리면요,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